이루어진다. 잠깐 시간 될까? 넌 낼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긴 미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 인사부터 이런 맘이었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기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울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긴 미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다 반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이런 마음을 보내다 보면 너에게 닿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설렜던 기억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와 내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 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겐 미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내가 그리 갈게. 사실 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나나 달란 말 너에게 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이야. 단 한순간도 가볍거나 쉽게 생각했던 적 없어. 이젠 너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멋진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뭐 날이 많이 습해서 뭐 조금은 불쾌지수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비 예보가 안 통한 아주 행복한 날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신 거죠? 잠깐,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잠깐만요. 보통 이 친구가 여기 안 있는데. 그 제주 MBC와 함께하는 페스티벌인지라 이제 방송국 차량이 와 있는데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 하면은 저 차가 제 소리를 치고
딜레이를 만들어주네요. 들리세요 혹시? 아 여러분은 안 들려요. 저는 지금 아 들려요. 맞아요. 이게 공간에 따라 조금씩 위치에 따라 다 잠시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극다수의 분들께서 이 노래 부르는 이무진이를 가장 먼저 마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랑 첫 만남이 이 노래였죠, 보통. 아닌 경우는 이제 뭐 신호등이거나 아니면 뭐 복도남, 맞아요, 복도남도 있었죠. 과제곡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뭐 별의별 게 많았네요, 초반에. 네, 그 여러분들께 가장 많은 분들께 첫 인사를 드렸던 노래라 이렇게 오늘 불러봤고요. 이 다음 노래는 오늘 날씨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났던 그날처럼 피어 당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이게 공식적 대명곡이죠, 사실상. 세대가 지날 때마다 그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계속해서 리메이크를 한다는 아주 대명곡. 저도 이런 노래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부러운 곡이었습니다. 그 비눗방울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할 거면 좀 많이 해주시지. 진짜 잠깐, 진짜 찰나의 순간이었죠, 여러분. 근데 저도 보고 예뻤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 비눗방울 속에서 딱 보고 오 비눗방울이다 너무 예쁘다 하고 이제 여기서 막 멋지게 연주해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다시 눈 떠보니까 없음. 완벽해요. 바람이 점점 솔솔 불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덥고 습해서 더우셨을 텐데 이제 좀 괜찮아지겠네요. 스위트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런 묘한 기분에 나 두근대는 이 느낌 멈추고 싶지 않아 걸음을 점점 더 느리게 스위트 마냥 눈부신 햇살 아래로 걷다 보면 만나게 되겠지 oh, 나를 사로잡는 이 향기에 걸음을 멈춰본다 안녕 깜빡 눈 인사해 멈추지 않는 이 설렘 이유는 없어 안 돼 말로 설명이 왜 이럴까 나만 설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anyway 언제부터 우리 시작이 됐는지 둘이 뒤도 내 맘 가는 대로 To be continue 바랬다는 길이 포근해져 oh,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One, two, three 너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행복해 마치 계절이 하나뿐인 것처럼 매일매일 따뜻한데 Sweet해 어제 오늘도 내일 다 모레도 너만 내 곁에 안녕 깜빡 눈 인사해 멈추지 않는 이 설렘 이유는 없어 안 돼 말로 설명이 왜 이럴까 나만 설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anyway 언제부터 우리 시작이 됐는지 둘이 뒤도 가는 대로 To be continue 시간이 멈추기 널 데려다주는 길 이유는 없어 안 돼 말로 설명이 왜 이럴까 나만 설레는 너무 궁금해 anyway 언제부터 우리 시작이 됐는지 둘이 뒤돌아보니 모든 날 모든 곳에 너뿐이야 yeah 나의 사랑 이야기는 to be continue 예이. 우리 소리 잘 들려요? 네. 우리 음악이 여러분들한테 설렘을 가져다 줘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엔지니어님 저 인이어의 클릭이 너무 커가지고 많이 줄여주시면 아까 무대 올라오기 전에 제가 줄여달라 말씀드렸는데 잘못 들으시고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띡띡 소리는 안 들렸죠? 띡띡 소리도 들렸어요.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 스위트에 불러드렸습니다. 산의 맞선이란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 진짜 잘 몰라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아, 제가 잘 모르는 것뿐만은 아니었네요.
그 드라마에 삽입된 OST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그 드라마랑 함께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노래로는 최근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생에 정말 크나큰 결정을 하시면서 이 노래를 많이들 찾아주시더라고요. 25세에 청혼가를 내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은 감정을 느껴봐서 만든 거냐? 혹시 너 결혼하냐? 너무 이른 나이 아니냐? 너 미필 아니냐? 군대는 다녀와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결혼 안 하고요. 딱히 막 지금 생각도 없고요. 그냥 저도 사회인으로서 미션을 받았기에 업무 수행을 한 겁니다.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더 할 나위 없이 그거면 됐지요. 우리만의 기억 과분한 선물이지요. 너로 인해 난 놀랍게도 변한 게 참 많아요. 맘속에 너와 날 가득히 채움받아 잡은 두 손 사이로 붉은 실이 보이죠. 어쩌면 정해져 있었던 걸지도. 근데 있잖아 자연스러운 고백이 난 제일 어려워. 내 마음을 더 쉽게 전하고 싶어 고민했어. 수많은 바람 끝에 너에게 할 말을 정했어. 가장 솔직하고 감동적인 말 너에게 청혼하지 않을 이유 못 찾았어. 내 일상 내 모든 곁에서 부디 영원처럼 수백 번 연습하며 오늘을 기다려왔어. 어쩌면 어설픈 말들일지라도 그제 내일 더 사랑할 거란 것 그게 내가 정우 조금은 수줍어도 굳게 잡은 두 손 놓지 않기로 약속. 마지막까지도 꼭 함께 하기로 그 마지막 그 마지막 그 마지막까지도 너에게 정혼하지 않을 이유 못 찾았어. 내 일상 내 모든 하루는 너라서 오늘도 정말 예쁘네요. 빛나죠 곁에서 부디 영원처럼 수백 번 연습하며 오늘을 기다려왔어. 어쩌면 어설픈 말들일지라도 그대 내일 더 사랑할 거란 것 그게 내가 청혼할 이유. 많은 순간들 중에 만난 우리 우연과 긴 운명들 중에 가장 찬란한 순회 그 서막 끝에 무대 너에게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은 거 기억 속 찬란함이 온통 너란 거 오늘도 정말 예쁘단 거 전부야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난 이제 준비해 둔 모든 말을 꺼내뒀어. 항상 내 맘 한 켠 담아뒀던 프로포즈 그제 내일 더 아름다울 거란 것 그게 내가 청혼한 이유 그저 너라니
뭐지? 갑자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보는 데 있어서 막 제 머리가 너무 헝클어진다거나. 아니 왜냐면 또 제주도에 온다고 제 헤어쌤 또 같이 출장을 왔는데 또 여기까지 와서 저희가 또 오늘 당일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와가지고 리허설까지 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만진 머리가 헝클어지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 아닙니까? 예뻐요? 다행이다. 사실 저는 딱히 막 그 미모, 더 나은 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무신이가 너무 못생겼다, 너무 못나게 나온다 이러면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조금 무대에서 뭐 외적으로 못나더라도 솔직히 내 외모 보러 온 사람이 어딨냐, 다 노래 들으러 왔지 이런. 그래도 그래요 뭐 알았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는 왜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밴드가 오늘 끝나고 이제 회를 먹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또 제주도 오면은 마침 비도 또 안 오고. 근데 막 찾아봤어요. 막 숙소 근처 아니면 공연장 근처 기타 등등 아니면 밤은 기니까 뭐 멀더라도 했는데 아무리 늦어도 12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공연 끝나고 재정비하고 또 저희 다 땀 엄청 흘렸으니까 씻고 저는 화장 또 지우고 하고 나오면 한 11시쯤 될 텐데 해가지고 그냥 궁금했던 게 이 근방이나 제주 북부 쪽에 좀 늦게 저희 집은 좀 아니고 근데 이런 거 여쭤봐도 다 뭐 잘 모르시겠죠. 저희가 네이버가 제일 정확하니까. 뭐 알았어요. 저도 잘 그러니까 알았다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일단 알았다고 한 거고요. 이게 저는 마이크가 있지만 이제 다 같이 막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 어쩌고 저쩌고 너네 집 뭐. 원래 잘 찾아가 봐야죠. 뭐 아니면 포장해 와서 방에서 먹어도 되고. 아 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수도권에서 먹는 회는 제가 좀 입맛이 올라가 버려서 요즘에 잘 안 땡기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집은 잘합니다. 절대 비하 발언이 아니고. 하지만 제주도 또 이제 흑돼지랑 회랑 다 뭔지 아시잖아요. 대충 느낌. 개인적인 질문 그리고 사담해서 죄송합니다. 아, 이 모든 게 이제 다 추억이 되겠죠. 에피소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꼬꼬무. 이걸 난 등상이란 이름으로 지었어. 고민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때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비교는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런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일 뿐인 goodbye with a happy smile. 이게 이 스토리에서 막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연배와서 더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매일이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을 마음이 질 날이 없던 우리 나는 Oasis 내게 마치. 근데 있잖아 별 소용없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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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곧 새 엔딩이다. 그리 이제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국 건넨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작아니까 미소 싸우고 있어 우린 서로를 보며 처음 같던 미소로 안녕 웃으며 안녕 눈치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키트야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궁상 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1 전혀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놀아놨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널 덮은 그 밤의 하늘 잊음과 함께 잃었던 따스함 쉽게 눈을 뜬다 겨울 밤이 되어서 맞이한 향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텐션이 다르죠. 뭔가 노래 부를 때마다 점점 죽어가는 이무진을 마주하실 수 있어요. 앞에 소라님께서는 막 다 같이 방방 뛰고 되게 여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무대를 보셨다면은 저는 노래 만드는 방식이 이렇게 쉴 틈 없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유산소 운동 겁나 하고 아 이렇게 멘트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곡 할 때 또 유산소 하고 나름 웃긴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되게 재미없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아주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사랑, 이별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음악인으로서 너무나 감사해지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 길 걷다가 흘러나오면은 아 무진이는 이렇게 힘든 이별을 했구나 아 노래 좋다 하고 웃으면서 막 응? 아 뭐 다 하고 살아가는 건데요 뭐 절대 안 좋은 일이 아니죠. 앞으로도 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무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무진의 라이브를 처음 보시는 분 열심히 하겠다 진짜 제가 진짜 뭔가 이 계열에서 그러니까 팝 가수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1, 2위를 다퉈요 행사 수로 공연 수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위치에 위치한 많은 곳에 위치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도 아직 이렇게 모자랍니다. 지나가다 한 번씩은 보셨길 바랬는데 앞으로부터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다들 좋은 밤 보내고 계신가요? 네! 좋아요. 마지막까지 재밌게 놀 준비 되셨나요? 네!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준비된 앵콜을 하지 않고 그냥 준비된 모든 곡을 하고 내려갑니다. 괜히 나가는 척 했다가 앵콜이 나와서 다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걸 안 하는 가수인데 오늘 그렇게 앵콜을 외치고 앵콜을 해달라 1번 그냥 준비된 거 다 해달라 2번 자 1번 손 들어주실래요? 근데 또 이 앵콜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2번 3번은 뭡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 말씀하신 걸까요? 집에 가라고요? 아, 두 개 다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수 이무진이었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서 미안해요. 더위를 좀 먹었더니.
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다 서는 한 갈 길이 먼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것만처럼 생긴 더러이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다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사이삼촉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시도등이 내 머릿속을 잠궈버렸네. 반지 더 느린지 또 모르겠어. 그저는 앞이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만 함께 온 세상을 가니 친구가 있었으니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수많은 종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사이삼촉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잠궈버렸네. 그 반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는 앞이 새노랄 뿐 곁에 아무도 없네. 잠식 조명과 회색 주위에 서 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다들 노래 진짜 잘하네요. 저도 보여드릴게. 봐봐요. 붉은색 푸른색 사이삼촉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시도등이 내 머릿속을 덮어버렸네. 그 반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야. 붉은색 짧은 시간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잠궈버렸네. 그 반지도 그린지도 모르겠어. 저는 앞이 새노랄 뿐이야. 가수 이문지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